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한 제17기 여성자치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2012 플랫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자활을 위한 마을기업 아모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월 18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제17기 여성자치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지도자를 꿈꾸는 여성들의 열정으로 올해 17번째 개강을 맞은 여성자치대학은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치인 발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정치인의 폭을 넓혀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여 상호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과정으로 여성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해 모색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여성자치대학 교육 과정은 여성 정치 리더와의 만남과 여성 정치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총 10일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는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을 독려하는 특강을 진행했으며 여성 정치 리더를 만나는 시간도 마련돼 교육생들이 여성 정치가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여성자치대학이 여성의 잠재된 능력 개발과 리더로서의 역량 신장을 도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인 인천 아트 플랫폼이 2012 플랫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어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작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의 독특한 문화적 상징인 사이다를 주제로 아직 옛 모습을 잃지 않은 개항장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행사입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의 작가들이 새로운 분들을 만들어내고 그 인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런. 이번 전시에는 시각 예술 분야 작품들 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 날보러 와요 프로그램은 작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이번 플랫폼 페스티벌은 오는 9월 16일까지 열릴 계획이며 관람료는 전액 무료로 지는데 시민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김정미입니다. 직업과 진로는 물론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계양구청 1층에 자리한 카페 아모르는 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며 가게를 운영합니다. 이제 아모르 카페는 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같이 봉사로. 그래서 이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임금을 주고요. 카페 아모르는 마을 기업으로 인증받아 앞으로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기대를 모을 전망입니다. 카페 아모르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는 물론 사회 적응과 진출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정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중구가 20일 운서동 영마루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회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 80년대 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육료 부정수급과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적발된 어린이집은 자격정지와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남구가 자원봉사단체인 최고의 화남 미소와 함께 자선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수막을 활용한 패션쇼가 진행됐으며 인천아시아게임 성공과 제3국 고아원 설립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